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? 24일 KBS 주접이 풍년에서는 가수 임창정이 팬클럽 빠빠라기가 출연했는데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임창정 1호 팬이다. 임창정과 11월 31일 창업한 이 팬은 11월 30일은 창정이 형의 생일이다. 형 생일에 맞춰서 오픈했고 잘생긴 형의 얼굴로 가게를 꾸몄다고 깊은 애정을 나타냈다. 연예인 실명으로 장사를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팬은 경찰서에서라도 창정이 형을 보고 싶어서 그 이름을 써다고 답해 놀라움을 자아냈다. 그러나 안타깝게도 임창정 반은 망해서 문을 닫았고 현재 이 팬은 동태탕을 파는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로 일하고 있는 상황. 팬은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대리 기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용까지 도와준 사실이 밝혀져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. 대리 기사가 임창정 팬이라는 이유 하나에서다. 팬은 대리기사가 창정이 형 노래를 흥얼거리길래 혹시 팬이냐고 물었더니 팬이라고 하시더라. 도움을 주고 싶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입사시켰다라고 말하는데 대리기사 역시 이날 프로그램에 팬으로 출연해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명함을 받고도 연락을 안 했다. 사실 그때 사업 실패로 빚이 엄청 많을 때였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냐고 하시더니 이체까지 바로 해주시더라며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까지 해주셨다고 자신이 겪은 일을 들려주었다. 일반 상식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임창정 바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명함 주는 걸 너무 여러 번 봤다며 그때 대리기사에게 이체해준 돈이 대기업 연봉 정도 됐던 것 같고 저는 사장님이 억대를 이체해주는 걸 본 적도 있다고 말해듣는 귀를 의심케 했다. 또 다른 직원은 사장님이 임창정이 좋아? 내가 좋아? 라고 자주 물어봤는데 사장님이 좋다고 하면 연봉 동결 소리를 들었다고 전하기도. 임창정 바를 운영했던 팬은 이 모든 행동에 대해 임창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 인간성이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.